기다리면 되죠. 테이프로 감싸요. 병원대요 가요. 이해를 위해 이전 이야기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 그래 산책가자. 응? 그거 챙겼어? 어 챙겼어. 근데 추운데 이렇게 괜찮겠어? 응. 어디가? 일로 와. 어디? 여기. 알겠어. 영역 표시는 안 해? 응, 지금 안 마려. 병신, 안 마렵대. 야, 손! 뭐해? 나. 나가! 뭘 나가, 이 미친년아! 어쩌고, 씨발! 꺼져, 이 씨발, 진짜. 평소 학교폭력을 싫어했고 정의감이 넘쳤던 종비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 니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말해. 지금 뭔 상관인데! 어이가 없네 미친년이. 아니 애를 혼자서 지금... 지금 괜찮아? 일단 일어나. 일단 일어나. 좀 하지 나가라고 미친놈아! 뭐야 씨발 진짜. 일단 나가자. 결국 세라는 종빈을 설득하기 위해 둘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러고 있었는지 입장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게 세라 월드야. 얘가 잘하면 내가 돈을 주는 거고 잘못하면 아까처럼 벌 받는 거야. 하지만 이성적인 종빈은 설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노는 게 잘 맞는 것 뿐이라고. 네가 상관할 뻔 아니라는 거야. 아니 뭐 유치하게 노는 거 좋아. 누가 뭐라 해. 근데 정세라 네가 문제인 거야. 나 뭐? 들어보니까 네가 계속 관계의 주도권을 잡잖아. 그럼 넌 친구 때리는 게 맞냐고. 아니 그건 그냥 벌칙이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그럼 재경이는? 재경이가 네 때린 적 있어? 말해 말자. 그래 말하지 마. 어? 나 내일부터 바로 다 얘기할게. 얘 멍작업부터. 하지마. 니네 나 그냥 못 넘어가. 이제부터라도 만나지 마 둘이. 아, 몇 번 말하냐고. 상관하지 말라니까. 그럼 씨발 사람이 처맞는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해? 나 고1 때까지 우리 학교 블루타의 일원이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어쩌라고. 재경이 이용하지 마. 진짜 바로 여기저기 다 찌른다. 가방 챙겨 빨리. 둘이 친구 사이라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상식선에서 재경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관계였는데요. 야 빨리 와 좀. 아파? 아니 니 진짜 병신이야? 어? 아니 친구 같지도 않은 연한테 왜 끌려다니는 건데. 친구 맞아. 세라는 내가 답답해. 친구? 씨발 한쪽은 계속 미안해하고 한쪽은 계속 감정배설하는 게 그게 친구냐? 나는 걔밖에 없어. 니가 지금 친구가 없어서 그러냐고. 재경이는 도와주려고 해도 자존감이 내려가 있어 보였고 세라에게 길들여져서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야, 네 이거 증거만 잘 모으면 어른 되면 걔 깜빵에도 넣을 수 있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진짜. 종비는 반장으로서 어떻게든 이 갑을관계에서 재경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종비는 웅따인 재경이의 학교 생활을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정세를 안 왔냐? 네 어제 돌아가서 다시 걔네 집 간 거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종빈이가 재경이를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는 없었죠.
게다가 재경은 너무 답답한 성격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세라월드인지 뭔지 그 새끼네 집 갈 거야? 아니야. 너 진짜 걔가 무섭구나. 그럼 말 좀 해. 어? 아니 알아야 돕지. 괜찮아. 어차피 세라 화나서 이제 못 낼 것 같아. 완전 완전 상관이다. 대답하는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가세요? 아 어디 가요? 아니 어쩌다가 진짜. 나 이거 좀 해줄게. 결국 재경이는 종빈이 몰래 집에 가는 척하면서 세라의 집에 왔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이었죠. 그 새끼는 아직도 그래? 오, 진짜 어이없어. 지가 뭐라고? 나 청소 다 했는데 반성하는 듯 가있을게. 오늘은 여기 앉아서 같이 놀아. 나 잘못한 거 못 채웠는데. 다 용서할 테니까 앉으라고. 진짜? 곁에 아무도 없는 재경이는 세라가 조금만 풀어줘도 너무 우와. 기분이 좋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앉으라니까? 여기가 좋아. 그렇게 좋아? 오늘 우리 안 놀아? 종빈은 등교부터 학교까지 틈나는 대로 둘을 감시하고 재경이에게 세라 외의 그냥...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손목에 뭔가 그대로고. 아니야. 안 만나는 거 맞아? 응. 야, 아 빨리 친구 좀 사귀어. 우리 둘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야, 우리 반 애들 착하잖아. 야, 네가 그냥 먼저 다가갔어도 그 세라보다 괜찮은 친구 많이 만들었을걸? 이제 안 만나. 하지만 재경이는 세라가 시킨 대답만 계속했고 종빈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만요. 안 된다니까. 아, 저 진짜 폰 꼭 써야 돼요. 아, 종도 아직 안 쳤잖아요. 아이 진짜 확인해서 꺼내가. 감사합니다. 아, 쌤. 왜? 이거 우리 반 애들 숙제 낸 거죠? 어, 왜? 아, 저 이름을 안 쓴 것 같아서. 어, 찾아봐. 세라는 종빈에게 관계를 잘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실수를 해버리는데요. 어? 종빈이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숙제는 여전히 대신해주고 있었고 학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는데 또. 선생님. 어. 저희 반 학교폭력 있는 것 같아요. 반에서 설문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굴 괴롭히는데? 아, 잠시만요. 결국 불같은 성격의 종빈이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해버리게 됩니다. 봤어. 이것도 다 정세라가 시킨 거야. 어? 뭐야? 종세라가? 야, 이걸 쓰게 시켰다고?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야, 진짜 맞아. 야, 맞다. 야, 정세라. 너 진짜 개 악마다. 야, 그니까. 뭐가? 아니, 야. 너 이 깜진 또 뭐야? 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아, 그니까. 아, 진짜 소름끼친다. 뭐야? 이거 그냥 우리 둘이 적은 거야. 뭐래? 야, 그럼 네가 적은 거 줘봐. 미친년 아니야. 재경이 팔 다 봤어, 멍든 거. 아, 존나 못돼, 진짜. 쟤랑 같이 어떻게 다녔냐? 야, 재경이가 착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만만해가지고. 지들이 뭘 알아! 뭐야? 왜 지가 지랄이야? 아, 진짜 소름끼친다. 이거 뭐야? 뭐라 그래? 종빈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경의 자의였지만 학교폭력을 막았고 반 여자애들에게 부탁해서 재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이죠. 아, 진짜 멍청한 년아. 아니, 넌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 친구하고 싶냐? 하지마, 재경이한테. 왜? 야, 근데 진짜 내 발로 기라고 시켰어? 말 좀 해봐. 야, 그런 거 웃지 마. 아니, 알아. 종빈의 판단은 이성적이었습니다. 잡아서 그런 거야? 야, 종빈이 부탁한 대로 여자애들은 재경이를 챙겨줬죠.
아, 정세라 미친년 진짜. 아, 내가 더 화나. 짜증나. 그러니까. 야, 근데 반장 말이 전부 사실은 맞아? 모르겠어. 어? 모르긴 또 뭘 몰라. 아, 존나 답답해 진짜. 야, 너 또 세라네 가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안 가. 야, 그러면 세라가 저지른 학폭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친구가 없는 그래. 재경을 위한 방향인가 고민했던 종빈은 이제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했다고 말이죠. 종빈아, 너도 같이 갈래? 뭐야, 야, 쟤는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야, 킬리세요, 너. 어때? 아, 별로. 아, 지금 좀 많이 먹었다. 진짜, 너 자기 차례 엄청 이제는 세라가 옛날 재경이처럼 반에서 친구하기 싫은 아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조용히 하고 제자리 앉아. 수업 시작 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나눠줄 테니까 비워놓거나 없으 이렇게 적지 말고 없어도 적어라. 알았지? 네. 나는 누구한테 맞은 적이 있다. 그리고 반장인 종빈이가 요청한 학폭 설문. 제대로. 아주 합리적인 처벌. 이상적인 관계. 맨 앞줄. 재경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응. 너 인생은 세라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오직 네 거야. 네 인생이야. 그렇지. 그냥 네 진실된 마음을 적어. 어? 아, 용기를 좀 내. 고마워. 너 덕분에 친구도 생기고. 세라 나쁘게 쓸 필요도 없어. 용기 내서 이 진실된 마음을 적어. 그냥 잘 놀았고 좋았고 했는데 야, 때리고 그러는 건 진짜 다른 사람들도 알고 걔도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세라한테도 좋은 거야. 진심. 이제 피해자인 재경의 용기만 있으면 종빈의 판단은 완벽했습니다. 알겠어. 한번 용기 내볼게. 친구를 때리는 일, 길들여서 자신의 일을 대신시키는 일, 데리고 놀고 골려주는 건 누가 봐도 막아야 하는 게 맞았죠. 아무리 장난이라고 말을 해봐도 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반장. 네. 학생, 제 말이 맞죠? 아, 근데 이거 교실 좀 불안한데. 아, 막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정정빈, 너 누구 괴롭힐 줄도 알았냐? 네. 아니, 얘가 왜... 남자애가 별로라고? 아, 아니, 그럼 뭐 여자가 좋다는 소리야, 지금? 재경이가 직접 와서 얘기했어. 지난번 세라 무단조퇴한 날에. 재경아, 친구가 없는 건 고민이 아니야. 재경이가 직접요? 그래. 언젠간 널 이끌어줄 친구가 생길 거야. 지금이야 정체성이 혼란스럽지만 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딸이지만 넌 참 별난 것 같다.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 지가 왜 우리들 사이에 계속 지랄인 거야? 그치? 응. 세라야, 나 또 해줘. 뭐? 산책? 저번보다 거칠게 갈까? 자기야, 우리 옥상 또 가자. 없는 영화 취향은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영화죠.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이 존재합니다. 주인공 세라와 재경이는 성적 취향이 맞는 둘이서 자기들만의 사랑을 나누어 갔는데요. 그러다 제3자인 종빈에게 들키게 되고 종빈의 시선, 어쩌면 사회의 시선은 둘의 사랑은 학폭이고 범죄 그 자체였죠.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본인들끼리 말고는 누구 하나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성적 취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한 어떤 시선으로 봐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상 진용진이었습니다. 왜 한숨 쉬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세라와 재경이의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한숨 쉬냐고.